빠빠빠빠 눈쟁전자.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어린이날의 범죄자 같은데, 오랜만에 피부과 다녀와가지고 얼굴이 개판이 났답니다. 여튼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서 저번 시간에 그 푸 곰돌이 푸 키보드도 리뷰를 했었죠. 그걸 하고 나니까 이제 댓글에도 막 그거 어린이날에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린이날에 할 만한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막 찾아봤었는데 이미 컨텐츠로 진행한 것들이 많았죠. 뭐 공수리 컴퓨터들도 있었고 뭐 미미 노트북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다른 분들이 진행한 컨텐츠가 많더라고요. 근데 진행을 안 한 것 같은 컨텐츠를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짜잔! 뽀로로 코딩 컴퓨터!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 바로 이 뽀로로 코딩 컴퓨터입니다. 근데 요거에 맞춰가지고 제가 요것도 샀어요! 짜잔! 뽀로로 안경!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작아! 오늘 이걸 끼고 컨텐츠를 할까 하다가 너무 작아서 끼고 컨텐츠를 못하게 됐지만 아무튼 요거 샀습니다. 800원인가 밖에 안 하더라고요. 나 이런 걸 할 거라고는 예전에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제품 설명! 4.5인치 컬러 LCD가 들어간 노트북! 노트북이고요. 마우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컴퓨터 교실, 코딩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놀이 8가지 모드에 40개 메뉴가 있고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이라고 합니다. 등등 뭐 뽀로로가 넓면서 폐어요. AA 알카라인 건전지 4개 사용, 별도 구매입니다.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건전지 교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건전지도 교체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뽀로로 코딩 컴퓨터 본체와 마우스 뭐 이렇게 들어있고 마우스 패드도 있습니다. 제존 연원일 2021년 3월. 제가 이 노트북을 구하기가 쉬웠어요. 어려운 건 아니고 가격들이 좀 막 일률적이지 않고 여러 개로 막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런 제품인가 봐요. 이 흑백 버전으로 해가지고 5만 원 정도 하는 옛날 제품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제품인데 막 품절되고 막 그래가지고 다른 데 막 14만 원, 막 15만 원 이렇게 올린 데도 있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12만 9천 원에 올라온 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기존 노트북들하고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굉장히 저렴하죠? 네. 어떨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 뽀로로 코딩 컴퓨터 사용 설명서. 그리고 뽀롱뽀롱 뽀로로 마우스패드입니다. 오! 마우스패드도 질이 상당히 나쁘지 않네요. 그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저렴한 마우스패드 있죠? 그런 애들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본체는 뒤에 엮여 있습니다. 아, 이게 포장을 딱 고정을 시키려고 이렇게 만들어놨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본체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마우스! 마우스는 이 케이블 타이로 묶어놨네요. 짜잔! 이렇게 마우스! 오! 마우스도 이렇게 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오! 이렇게! 이렇게 거치가 됩니다. 같이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오! 쉣! 본체 오른쪽에는 마우스 꼽는 곳이 있습니다. 마우스 꼽는 포트는 미니 USB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뒤쪽에 배터리를 넣어줘야 되니까 배터리를 조금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알카라인 건전지가 3개밖에 없어서 나머지 하나는 충전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혼용은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전지가 4개 없어가지고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거 충전지는 1.2V짜리인데 괜찮겠죠? 나머지 알카라인들은 1.5V거든요? 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안쪽은 그냥 약간 코팅되어 있는 그런 걸로 붙여져 있고 여기 이제 스피커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조그마한 4.5인치의 LCD 컬러 디스플레이가 있고 키보드가 있습니다. 키보드 감은 뭐 멤브레인 키보드들이랑 비슷한 느낌? 일단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꾹 눌러야 되나? 안 켜지는데? 충전지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안 켜지는 건가? 안 켜져요. 이거 충전지라서 안 켜지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있을 것 같은데? 안 켜지는데? 배터리를 잘못 넣었었네. 이거 충전지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그렇네. 잘못 넣어서 그렇네요. 시끄러! 다시 해야 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곳에서 컴퓨터 화면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놀아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1시간마다 10분의 휴식을 취해주세요. 오, 4.5인치라고 하면 휴대폰 디스플레이 사이즈 정도 되죠? 뽀로로 모닝 컴퓨터. 와, 뽀로로 나. 오, 마우스 움직여. 여러분, 마우스를 하니까 진짜 움직여요. 컴퓨터실 마우스 클릭 연습. 마우스로 클릭. 오, 잘하는데. 와, 잘하는데. 마우스로 클릭. 어, 아니 이 얼굴 보니까 너무 순박하네요. 크롬이다. 오, 뭐 이런 연습하는 것들이 있고요. 핵심적인 컨텐츠 해봅시다. 코딩! 코딩 컴퓨터니까 마우스로 하는 거네요. 코딩 해보자. 앞으로. 아, 앞으로, 앞으로 돌리기. 앞으로. 아, 마우스 움직이는 게 인식이 조금 좀 그러네요. 이것도 요건 왼쪽으로 돌아. 그리고 모자 쓰고. 진짜 잘한다. 아니 다른 거 뒤로 가기. 이 근데 이 마우스 감도 자체가 이 보세요. 살짝 좀 느리게 가면은 인식이 안 돼요. 아예 마우스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데 마우스가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좀 세밀하게 한다고 살짝 좀 느리게 움직이면은 마우스가 뚝뚝뚝뚝 끊기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마치 고장 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솔직히 마우스 이 컴퓨터 성능 때문인지 마우스 자체 센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약간 저가형 한 5,000원 아래 막 그런 싸구려 마우스 쓰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스키핑 생기는 거. 일단 요거는 감점입니다. 일단 클릭 감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이 모양 때문에 마우스가 뭔가 클릭하기 좀 거지 같을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은 마우스를 여기 이제 좀 잔인하죠? 뽀로로 누나를 눌리는 뭐라고 했죠? 클로그립처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잡아도 클릭은 잘 됩니다. 이렇게 잡아도 끝부분 되고요. 눈 여기도 클릭 잘 되고. 오, 마우스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응원단. 응원단 응원하기. 딴딴 딴딴 응원. 멋지다. 멋지다. 오, 이걸로도 되네요. 이렇게. 아니 키보드 쓰는 건 어디 있는 거지? 아니 애니팡이 있다고? 뽀로로팡. 어마어마한 걸? 근데 마우스로 하는 건데 오오 오. 근데 이게 마우스로 하는 건데 마우스가 어? 뭐 다 채웠어요. 호잉. 야, 상어 잡아볼까? 상어는 잡으면 안 되는 건가? 상어, 난 상어 먹고 싶어. 상어는 아예 안 잡히네요. 아니 나는 키보드를 쓰고 싶다고. 3? 2. 와! 1은 0. 와! 그 메모리 랭크로 인한 성능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2은 0. 맞았어! 색칠하기. 뽀로로 색깔은 이거지. 아니야! 아니야! 세밀한 에임이 안 돼! 피해! 채우고 싶다고 피해! 엄마, 뽀로로가 너무 징그러워. 와, 잘했대! 잘했대! 뭐든지 다 칭찬이야. 실패가 없네, 이 게임은. 어린이들이 좀 실패의 쓴맛도 봐야. 전 혹시나 나중에 제 애를 기르면은 정말 칭찬을 많이 해줄 거예요. 오,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단점은 이 마우스. 마우스 패드가 없으면 일단은 거의 진짜 인식률이 진짜 구리고요.
이게 여기 있어도 느리게 움직이면 이 씹히는 거 이게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격 자체로 따지면 129,000원으로 상당히 비싼 편이죠. 어린이 놀이기구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 맞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태블릿 저렴한 한 10만원 근처 그런 돈으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태블릿 같은 걸 사주면은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만 보는 약간 좀 너무 수동적인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긴 할 테지만, 근데 이 게임들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코딩 배워두면 좋아요. 괜찮다고 생각은 되네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좀 많이 비싸다는 거. 일단 게임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관하려면 꾹 다음에 또 넣자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장기입니다. 마우스도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해두면 보관할 때도 깔끔하게 보관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마우스 패드 같은 경우는 안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안 될 것 같아요. 마우스 패드가 없으면 인식이 별로 안 좋은데 마우스 패드가 같이 보관이 힘든 건 좀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야겠죠? 마우스 패드 잘하면 좀 잃어버리겠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애들이 막 앙 맛있짱 하고 막 물 것 같은데. 구성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리셋 버튼 있고 배터리 넣는 거 있고, 외부에는 딱히 뭐 다른 거는 없고 내부에만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죠. 간단해요. 간단, 심플, 소리 조절, 힌트. 그리고 게임도 아까처럼 마우스 클릭도 할 수 있고 키보드로 선택도 할 수 있지만 이 버튼을 이용해서 바로 이동도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게임마다 아까 전에는 숫자 활용하는 게임을 했지만 키보드 활용한 게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어린이, 우리 어린이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뽀로로 코딩 컴퓨터 리뷰를 해봤는데, 아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스마트폰 보급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실적에서, 뭐 태블릿 같은 경우도 저렴한 거 많이 나오고 그런 실적에서 좀 경쟁력이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돼요. 좋긴 하지만 조금 더 발전한 그런 제품들을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대가 좀 비싸잖아요. 막 이게 한 구형 모델들처럼 한 5-6만원, 뭐 진짜 비싸도 한 8만원 정도였으면은 오! 충분히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구매한 게 13만원이고 그거 이상 되는 가격에 계속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품절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지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린 놀이기구 다른 걸 별로 못 봐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뽀롱뽀롱뽀로로 코딩 유튜브 리뷰를 해봤고요. 이런 거 컨텐츠 중에서 뭐 어린이날이 아니더라도 할 만한 좋은 뭐 어린이 기구라든지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나중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누르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